브로리캐스트의 브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에 이어서 요즘 핫한 수비드 머신을 알아보는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수비드 머신은 요리 똥손도 인류 셰프 요리를 흉내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완벽한 밸런스의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 칼이 필요 없는 닭가슴살, 커스터드 식감을 가진 계란 등 수비드라는 요리법은 음식의 풍미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수비드 머신을 구매해야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고고! 첫 번째, 수비드 조리법이란? 먼저 수비드 머신을 알아보기 전에 수비드 요리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수비드란 음식을 진공 밀봉 처리한 뒤 기존 조리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천천히 가열해 익히는 조리법을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일한 온도로 음식을 가열하면 단시간에 고온으로 음식을 익히는 것보다 풍미가 뛰어나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식자재 성질 보존에 최적화된 저온에서 음식을 익히기 때문인데요. 육류의 중요한 단백질 성분인 미오신, 액틴이 부드러워지는 적정 온도가 50에서 65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수비드 머신을 사야 잘 사는 걸까요? 사실상 수비드 머신의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 환경과 편의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가정용 수비드 머신은 보통 온도 센서, 히터, 물순환기, 타이머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에 물을 붓고 식자재를 넣은 뒤 온도와 타이머를 설정해두면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순환시키며 식자재를 익힙니다. 수비드 머신이 열리라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온도가 정확히 유지되고 있는지 가끔 확인해보는 것과 밀봉팩이 터지지 않았는지 상태를 체크하는 정도입니다. 가정용 수비드 머신은 크게 핸디형과 일체형 중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가 가장 큰 고민인데요. 두 형태의 차이점은 수조, 즉 컨테이너의 유무입니다. 핸디형은 가볍고 부피가 작아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체형은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핸디형은 별도의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체형에 비해 용량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용기 크기와 특성에 따라 조리 결과가 달라지거나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일체형은 전용 컨테이너의 크기로 인해 용량이 제한적이지만 조리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며 때문에 저렴하게 수비드 머신을 마련하고 싶거나 다양한 용기에 사용하고 싶거나 좁은 공간에서 간편히 보관하고 싶다면 핸디형을 픽! 가격이 좀 있더라도 섬세한 수비드 요리를 하고 싶은 분이나 1에서 3인분 요리를 주로 하고 주방 공간이 넓은 경우, 올인원 조리를 원할 경우에는 일체형을 픽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수비드 머신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핸디형 제품 사용 시 아무 용기나 써도 될까요? 별도 용기가 필요한 핸디형 제품은 요리하려는 음식량에 따라 용기 사이즈를 유연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수비드 머신에 따라 수용 가능한 최대 용기 크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 전 반드시 스펙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기 소재는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금속 냄비나 플라스틱 등을 써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열에 잘 견디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용기를 쓰는 것이 좋겠죠? 또한 용기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 뚜껑은 수온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비드 조리에서 필수입니다. 수비드 하면 고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육류는 물론 달걀, 생선, 야채도 조리할 수 있고 해외 레시피 중에는 수비드 조리법을 사용한 아이스크림 레시피도 있습니다. 참 많죠? 그렇다면 식중독균 걱정 없이 조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은 54도에서 15분 이상 누출되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류를 조리할 때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공포장기가 없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비드 조리에서 진공포장은 필수입니다. 진공포장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공실러를 사용해 공기를 완전히 빼내거나 수비드 전용 밀봉백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런 별도 장비 없이 빨대를 활용하거나 재밀봉 가능한 지퍼백을 사용해도 훌륭한 진공포장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비드 머신의 구매 가이드를 알아봤어요. 식재료의 풍미와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수비드 머신. 우리 집에서도 레스토랑 못지않은 음식을 원한다면 필수템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브로리캐스트는 다나와의 신입인 제가 여러 카테고리를 배우고 도전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컨텐츠이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남겨주실 거죠? 자, 두 편에 대한 경험치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브로리캐스트에 대한 의견이 정말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답글도 달아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굿바이!